반갑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성경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지금 같이 괜찮은 잡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쁘니까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현재 2015년 말 현재 OMS 그 Overseas Ministry Study Center에서 제공한 그 세계의 그 통계입니다. 기독교, 무슬림, 힌두교, 불교, 유교, 기타 종교하고 무교인데 기독교가 24억, 그리고 무슬림이 17억, 힌두교가 9억, 불교가 5억, 유교가 4억, 기타 종교 및 무교 합해서 12억입니다. 이게 퍼센테이지 보니까 기독교가 33%, 무슬림이 23%, 힌두교가 14%, 불교가 7%, 유교가 6%, 기타 종교 무교가 23%인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 이 범주 안에는 기독교가 7억이고 패톨릭이 13억이고 기타가 4억입니다. 기타는 이제 2단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24억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믿는 정통 기독교는 7억밖에 안 됩니다. 캐톨릭이 13억이고요. 무슬림은 17억입니다. 지금 세계 종교 분포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양들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 우리 박근배 목사님께서 기독교 이 개념 뭐 이단 분별 기준 뭐 이런 거 대단해서 제가 하긴 했는데 이거 바쁜데 시간 언제 다 하죠? 이거 많이 가야 되는데 우선 기독교 이단에 대한 개념을 넣은 게 헤러시인데 교리 교육에 있어서 이단에 대한 용의, 정의, 사용은 시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단이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하이레시스의 종말인데 동사 하이레오에서 근거했죠. 하이레오는 점령, 선택된 의견, 당파, 종파, 부조화, 불화, 논쟁, 이단 등의 뜻으로 매우 복잡한 동사입니다. 후에 어떤 특정 철학이나 학파의 주의 교의로 공포하는 자나 집단을 이단으로 칭했죠. 기독교적 이단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이제 기독교 교리나 신학을 전제로 하고 규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와 전승을 규범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탈된 종파를 이단으로 단정해서 부정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단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교리, 그리스도 안에서 규범된 공인된 신앙 고백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자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이단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의 가르침이 이단이고 주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흉악한 일이 거짓 대언자에게 대한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다른 교훈으로 분열시키는 자 신약 성경에서 이단에 대한 교훈과 엄격한 경고 그리고 받을 심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주의자들 이단의 어리석은 논쟁들 그리고 이단 취급에 대한 충고 이단자가 받을 벌 이단자의 멸망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사단의 회에 대한 경고, 사단의 위, 이세벨의 미혹, 우상의 채물, 자칭 유대인들 등이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헤러스가 있는데요. 컬트, 헤러스를 보고 나서 이제 사이비 신앙운동, 이단으로 단정되진 않았는데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잘못된 신앙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사이비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집회나 잘못된 부흥회나 일부 기도원 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광신적이고도 신비적인 이런 신앙 양태를 말하는 겁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사이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를 빙자하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신앙운동을 지침하는 것이죠. 이단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하고 유일한 말씀임을 부인하거나 가감합니다. 그냥 조금만 보는 저 소재를 제가 스킵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다면은 제가 또 나중에 뭐 자료를 보내드린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인하고 교주를 절대 신격화하고 하나님에 관한 삼위일체 진리를 부인하고 성경에도 없는 특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거짓 예언함으로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분별의 기준은요, 였습니다. 사도신경 거부하고 십자가 도리를 믿는데 이단들은 부정하죠. 신구약 성경 66권을 캐논 바이블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믿는데 이단들은 다른 복음의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 특별계시의 계속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기록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기성교인들만 대상으로 삼아서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지도자들을 숭배의 대상 삼거나 신격화하고 불건전한 신비주의 원상에서 독버섯처럼 발생합니다.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반드시 이들은 오류를 범하죠. 이들은 보통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은유적, 비유적, 풍자적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우리는 principle interpretation, 원리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하죠. 그래야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고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단을 예방하는 길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시간이 이게 많이 가서 제가 그냥 타이틀만 하겠습니다. 가정생활이 따뜻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생활관을 실천해야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께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인들의 스피리추얼 디자이어, 영적인 욕구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패스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잘 핸들링을 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속한 교회에서 어떤 것이든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상에서 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도 불건전한 인간들이 모인 곳임을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목회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너무 신격화해가지고 그만 하나의 잘못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그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이단 계보를 훑어봅니다. 크게 두 부류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목회하시는데 많이 성도들을 가이드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도 세주파가 있습니다. 새 주인, 새로운 주님, 세주파, 백남주, 김백문,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문순명하고, 문순명 밑에 최임에서 정명석, 김민석, 권병기, 전진화, 박윤식. 거기서 지금 죽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백문의 수하에 문순명과 같은 레벨로 이제 박태선이가 있는데, 김종규, 이영수, 조희성, 이현석, 손영진, 하석자.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파가 있습니다. 이용도, 한준명, 유명화, 황국주. 정득은 여자분인데 이 정득은 박태선에게도 영향을 끼쳤는데 박태선은 또 유재일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재일은 장막선전이죠. 백만봉,
구인의 홍종효, 김풍일, 신재원, 이만희 이렇게 한국의 지금 신흥 종교 이단 계보들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이름의 이단은 굳이 가지 않은 것들입니다. 더 많습니다. 자꾸 가지치기들을 해서 더 많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이렇게 큰 줄기로 세주파와 신비주의파 두 개로만 알고 계셔서도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신앙 상담하실 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이제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하셨고 하셨는데 지방교회, 로컬처치, 회복교회 자 창설 그 워치만리하고 위드니슬리인데 창설과 연역을 한번 보면은 이 창설자는 워치만리입니다. 워치만리는 1903년 11월 4일 중국 푸조에서 이대째 기독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북건성 북부 회중교회 목사였습니다. 중국어 이름은 니수추인데 진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920년 17세 때 그리스도 복음을 접했고 20세 때부터 경건운동을 시작하고 25세 때 그 유명한 명에 속한 사람 책을 출간했습니다. 36세 때 7,000명 교인과 700개 지방교회 교세로 확장되었습니다. 49세 되던 해 1952년 4월 10일 국가안전부장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20년간 목욕 중 72년 5월 30일 69세를 일기로 감옥에서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체포할 때 죄목은 자본주의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첩자라고 했습니다. 워치만리는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위드니스리를 대만으로 보내서 400여 명에 불과했던 대만섬의 성도수를 5년 사이에 4만 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있는 이제 계승자가 위드니스리인데 위드니스리는 한국 이름은 이상수라고 합니다. 1905년 중국 북부 연대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9세 신생 체험하고 일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워치만리를 알게 됐고 34년 상해로 이주해서 정식으로 워치만리와 28년간 동역을 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고 사역을 확장시키고 계시를 받고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공산화 이후에 대만에서 활동하다가 1962년 우리 동네입니다. NIM,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NIM으로 이주했습니다. 1997년 9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신구약 성경 강의 주석서를 남겼죠. 그래서 현재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3,000개 이상의 지방교회들과 약 30만 명 이상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워치만리에게 가까운 동역자 한 명이 있었는데 스테판 강인데 스테판 강은 이 동부에서 활동하는데 제가 이걸 아무리 추적을 해도 동부라고까지만 알지 로케이션은 어딘지 모르겠다고. 혹시 여기 계세요? 아무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 분명히 스테판 강이라는 분이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이 동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교회는 바로 이 위트니스의 계열에 속합니다. 현재 지방교회는 이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 영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서독, 홍콩, 스위스 등 각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한국 거는 내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한국 지방교회는 우리 뭐 여기서 한국까지 나가지 않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스피드를 내고 있는 것은 또 11시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줘야 또 다음에 또 부르실 거 아니에요. 11시 15분 쪽에. 아, 그 연역을 잠깐만 조금만 얘기할게요. 요걸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운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만에 성천하고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함으로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 그 교회는 성령을 받은 무리,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다. 예,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라고 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서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지방 이름을 딴 교회라고 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에 살고 있으면 엘리의 교회고 필라에 살고 있으면 필라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컬처치 지방 교회입니다. 그래서 LA 교회 집회소, 필라 교회 집회소 이런 명칭을 사용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리를 봐야죠. 교리를 봐야 합니다. 신론의 문제점인데 가장 두드러진 사상이 바로 이 신인 합일론입니다. 위드니스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넣어서 사람과 연합한 것이다. 자, 우리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에우림답 소요미답 각 1장 1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넣어서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인 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게 되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다 이 지방교회의 위드니스리나 워치만리가 쓴 책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무슨 마켓에 무슨 뭐 팔기 위해서 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네,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과연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 디바인 네이처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신의 영역인데 우리에게는 그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휴먼 네이처밖에 없지 우리는 디바인 네이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교회는 그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 지방교회의 간맨 하나님이 사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 문제를 본 사람은 극소수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람이심을 시인한다. 이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지방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것을 모르면 나는 어떤 그 반열에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열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뭐 웨슬레 조지 킨학에도 이 I and God one,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웨슬레는 이 사벨리우스는 아리우스의 설을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의 나는 하나. 이 본문을 웨슬리는 아가 복수다. 인격의 복수를 실증함으로 사벨리우스를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하나, 원은 하나님 안에 본성의 일치를 실증함으로 아리우스를 또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아주 사벨리우스와 아리우스를 동시에 원펀치로 투 피를 했죠. 자, 위드니스의 삼위일체론은 정확하게 양태론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은혜와 성령의 교통은 세계에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한 가지의 세 단계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세 방면이다. 한 하나님의 세 방면이라고 그러면서 그 흔한 얘기합니다. 어둠이 물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고 한 실체가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최종 완성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최종 완성이란 단어, 일이나 혹은 과정이 완성되나 끝났음을 가리킨다. 성육신 전에 하나님은 인성이 없이 신성만 계신 날것이었다.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치셨고 비로소 최종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셨던 분인거예요. 얘기인적성. 이 주장은 그겁니다. 자, 이제 그분은 더 이상 낡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신성과 인생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능력 있는 부활과 초월하신 승천을 지니신 최종 완성되고 완결된 삼일 하나님이다. 네. 혹시 여기 지금 지방교회 분 계셔요? 아니, 그냥 뭐, 용기 있게 한번 얘기해보고, 평소에 지방교회를 좋게 생각하셨던 분이면, 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다 좋은 분만 오셨나 보네. 그런 분도 와야 되는데.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리된 세 인격이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 한 실체, 한 인격이다.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은 한 이름으로 지칭된다. 이름은 인격을 지칭하고 인격은 이름의 실체다.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 동등한 신성한 존재의 총체다. 하나님은 삼일, 즉 셋, 하나다. 그들이 주장합니다. 자, 위드니스리가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에게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신성만 있었는데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한 하나님, 즉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가 부활을 통해서 인성을 포함한 영으로 변형됨으로써 하나님의 새 인격은 새 영들이 아닌 하나의 영으로 세 인격이 한 영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이 지금 이 사람이 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일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성육신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를 통해서 세 인격이 하나로 발전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주장들 하자면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날것이었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올마이티 가신데 전혀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은 하시는 역할로는 세 분인데 삼위인데 근본은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신찬 교회 기독교 복음진리 홈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우리하고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삼위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는 기능은 각각 달라도 삼위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기록돼요. 우리는 삼위를 나눕니다. 한 본질은 있지만 삼위는 나누죠. 조금 이따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삼위일체 조건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고 각 위격은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하고 각 그 위격은 셋으로 상호 교류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는 상호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삼위일체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통 신학적 삼위일체 이종성 박사의 삼위일체론에도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아버지 아들 영은 한 신성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서로 다르다. 이 서로 다른 셋은 상호관계라는 관계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 본질의 동일성과 이 셋의 구별이라는 형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루이스 볼코프의 기독교 신학개론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지만 이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리는 삼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삼위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인격들처럼 전혀 분리된 새 인격이 아니다. 그 삼위는 오히려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새 형태인 것이다. 동시에 명심해야 할 것은 신적 존재에 있어서의 아들, 이들 자기 구별은 그들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태론을 아직도 그 삼위일체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양태론 그럼 왜 뭐가 문제냐? 예수가 성부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 되므로 불사의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 자신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부정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성령이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 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 이상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과 그 제물을 온전히 받으신 성부 하나님을 구별할 수 없다면 십자가 예수의 그 대속의 개념은 없어진 거죠. 양태론은 수많은 성경적인 오류를 발생하고 그 오류에 대해서는 정작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양태론을 반대하는 성경은 많죠.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너는 내 우편에 본인이 동일인이라면 본인이 본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나 이 말이죠. 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또 뭐 많이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지금 이건 다 각자의 인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위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게 동일인이라면 본인이 뭘 본인이 누굴 보낸다고 자기가 가면서 내가 보냈니 뭐 이런 얘기가 되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게 어떻게 동일이냐 이거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의 말씀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분명히 삼위가 다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리에 나팔소리하던 큰 음성들이니 이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표준세문 다 회고하고 다 똑같습니다. 영어성경 I want in the spirit, 이 스피릿의 S가 대문자로 썼는데 우리 지방교회 회복성경은 소문자로 바꿨습니다. 반증을 하자면은 이 페리포리시스 상호 내재 이 셋은 결코 분리되지 못한다. 셋은 항상 동시 존재 상호 내재 한 분이 이곳에 있을 때 셋 모두가 이곳에 있다. 분열 분리됨이 없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상호 내재나 상호 점유, 상호 침투 이 말은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삼위의 본질적인 동질성을 강조하는 동적인 개념입니다.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계속 이러면 하나님의 세인격은 세 영들이 아닌 하나의 영이다.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 내재의 모두 있다. 하나님은 삼일이다. 최종 완결의 그 영은 아버지 아들 영을 포함한다. 부활을 해야 그때서 비로소 이제 완성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불완전한 하나님, 날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츠만니의 책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 또한 하나님, 여기 성령 또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체계를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독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죠. 신성은 양태론적 하나님, 영 그리스도로, 인성은 육체와 혼 예수로. 예수의 신성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인성은 피조물이었고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인성이 아들의 명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활이 필요했다.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인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위드니스가 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입은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책에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드니스의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인 합일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에는 어긋난 것이죠. 루이스 볼코프의 기독교 신학 개론에 기독교 기독론에 대한 몇 가지 중대 오류가 의인성의 실체성에 대한 부정인데요. 그 제2세기 그누시스파, 자, 거기 인간적인 예수와 신적인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신적인 그리스도는 임시로 인간 예수와 결합했다고 보았습니다. 4세기 사벨리우스파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한 형태로 사람이 신혼육의 3부로 구성됐다. 헬라 철학의 3분설의 개념을 가지고 로고스가 영의 자리를 취했다. 그리스도는 이 신체와 혼만을 가졌고 영의 자리는 로고스가 채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인성 또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이 없는 인성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마 캐톨릭에서 인카르티오를 탁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캐톨릭도 한번 접근할 텐데. 자, 거기 육체를 취하시고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세상에 나타나셨음을 의미한다. 그 조성만 조직 신학책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부활 이전에 그분의 신성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위드니스의 말입니다. 그분의 성육신으로 그분의 인성은 그분이 부활할 때까지는 아들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지방교회에서는 부활을 해서 비로소 완전체가 된 거예요. 부활 전까지는 이제 낡으시고 아직 다 해줄 수 있는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도 안 되는 것이고 낡으시니까. 반증을 하자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인식과 이해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또는 선포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조된 측면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수는 부활 전에도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우리는 믿고 있는 내용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여 그리하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간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